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신사임당님의 Keep Going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6에 나와 있는 신사임당의 유튜브 성장 방정식 2편입니다. 당신만의 길을 걸어라. 저자는 거창한 목표나 대의명분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악플이 많이 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악플을 보고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심지어 영상을 내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사임당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저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구절절 사연을 적어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모은 돈을 전부 맡길 테니 1대1 컨설팅 및 코칭을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월 수익 100만 원 이상 낼 수 있다는 저자 영상을 보고 인생의 궤도를 온라인 쇼핑몰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자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인생을 바꿀 정도로 타인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저자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와 방식들을 직접 시도해보면서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체득해야 합니다. 저자 이야기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신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걸러내고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거나 책임질 수 없습니다. 흔들리되 뽑히지 않는 잡초처럼 저자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초반에는 유튜브 방송이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세상 일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왔을 때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지만 욕을 먹으면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 채널을 없애지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음속 응어리는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그러다 체인지그라운드와 친박사TV 채널을 운영하는 신영준 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자 채널은 아주 작았고 저자는 사기꾼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느니 창업담화고치에 매출이 조작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저격 영상들이 유튜브 곳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유일하게 저자를 믿어줬던 사람이 신영준 박사라고 합니다. 저자에게 만나자고 메일을 보내왔고 그날 저자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사람 중에는 처음으로 그에게 사업 구조와 현황 그리고 매출과 세금 문제를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저자가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자와 만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대형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그날의 상담 이후로 저자 삶의 방향성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왔던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확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저자 삶의 방향을 다 잡게 되면서 유튜브를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찾아온 위기들도 결국 삶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자는 유튜브 방송을 한 뒤부터 멘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이든 가족관계든 모든 면에서 예전보다 좀 더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단단함이란 외부의 충격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충격을 흡수해서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태풍을 맞아 온전히 버티고 서 있는 거목보다는 흔들리지만 땅에 박혀 버티는 잡초처럼 유연한 삶을 꾸려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본다고 하여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신사임당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시도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만들어야 합니다. 책의 좋은 내용에 대하여 북튜브로 보시고 작게나마 직접 실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늘로써 신사임당님의 킵고잉 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책을 구입하셔서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읽었던 책 내용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계속 북튜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내용을 보시고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 환영합니다. 또한 북튜브 해주었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을 읽고 이렇게 북튜브로 만들면서 영상과 내용을 보면 더 기억이 잘 되고 언제든 다시 들어오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같이 성장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신사임당님 킵고잉, 나는 월 1000만원을 벌기로 결심했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